출근한 건 이유가 있어요? 왜냐하면 뭔가 얘기가 제대로 시작되는 장면이거든요. 이 전나무 숲에서 이제 도깨비가 이제 검을 뽑아달라고 하고 찾아오는 장면이에요.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. 예,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나무 숲에서 그때는 이제 눈이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눈밭의 전나무 숲이었어요.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그런. 해야 돼. 그 핑계로 내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. 너와 같이. 강원도를 좀 잘 아세요? 저는 강원도는 이전에 여기서 이제 MBC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허난설원이라고. 아, 그래 그래. 오. 네, 그 제가 거기 출연도 하고 이렇게 좀 드라마 부분 연출도 했던 작품인데. 아, 연출도 나레이션도 하시고 보니까. 네, 맞아요. 네. 영화는 제가 처음 했던 유쾌한 도움이라는 그 단편 영화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횡성에서 촬영했어요. 신혼 얘기라는 이제 인제에서 예능을 남편분하고 남편분하고 강원도는 여러모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. 머릿속에서만 돌리고 있습니다. 내가 뭘 어떻게 할게요. 안돼 뭐가 좀 있으세요? 선생님이 평론해 주신 거 있어요. 그래? 예전에 감독님 예, 어떤 작품? 저 처음 했던 장편 영화 요술 요술이라고 맞아요. 기억하고 계신가요? 처음 작품 할 때 평론해 주셔서 네. 잘해 주셨어요? 악평. 옛날처럼 평론을 좀 짜게 해주셨구나. 아니요. 뵙고 싶었습니다. 아, 저희가 뭐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직업적으로 또 일이 또 그러시니까. 그래서 그때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열심히 할게요. 이게 다 업입니다. 네. 네. 그렇죠. 예.